털잖아. 털어볼게요. 아무튼 네. 털다가 묶인 부분이란 말씀이죠. 네. 네. 딱 보니까 지금 그러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거 이제 했습니다. 아이고. 아, 다행히. 나만 그럼 안 자르고. 예. 우리가 이거 안 자르기 위해서 여기 한 장만 더 깨는 거야. 예, 예. 그래야 얘가 벌어지고. 네네. 아, 우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한, 열한 장, 열한 장. 죽을 것 같다. 됐어 됐어. 빨리 가자. 문 닫고 빨리 가자. 웬일이냐, 여기가 이렇게 안 막힐 때가 있냐. 야, 오래 살고 볼 일이구만. 이런 날이 있다니. 아, 사장님 까신 거예요? 네, 제가 깠어요. 이건 난방이 아니고 온수, 저기 온수에, 어, 온수에 온냉수. 뽑아잖아. 예, 온냉수. 여기서 뽑아잖아. 밑에 어디서, 예, 예. 어디까지, 어디로 물으시는 거예요? 밑에 아래층 그 체육관 선장이 어저께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어제 그러면 여기 오전에 물 떨어지는 데가 여기서 위치상으로 여기 욕실이에요? 여기입니다. 그래요? 포일러체는 어딘데요? 강화마루 아니야? 뭐냐 이거? 아, 이거 강화마루네? 와, 근데 그래서 지금 야, 이거 강화마루, 이거 불 때리는 강화마루네. 나 이런 데 처음 보네? 이거 저기 아시는 분이 수입산이라고 이거 한정으로 들어와서 예전에 깔아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는 야,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마루는 나 처음 본다? 예, 예, 예. 야,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예, 오히려? 저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아, 절대 안 좋아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한정. 기어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요거 잠궈놓으니까 물이 안 샜습니다. 예. 이거 열면 물이 샙니다. 이게 들어가는 요 두 관이 예, 아까 그 관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형은요. 엑셀에서 세는가 하고서. 아니, 난방은 아니고요. 아니, 난방은 아니에요. 여기 린나이 거잖아요. 예. 물거충 에러 들어온다고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물거충 에러 들어온 적 있어요? 계속 지금 빼놔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난방에 물 뺀 적 없잖아요. 네, 예, 없습니다. 만약에 난방에서 세면 물거충 에러 들어와요. 린나이 거는 무조건 안 들어왔죠. 한 번도. 오래된 건데. 아니. 이걸 열어 놓으면은 물이 나오거든요. 따뜻한. 아니, 잠깐만요. 난방은 아니고. 난방은 주거닦이 하나도 아니고. 그니. 아, 조용히 해보세요. 잠깐만요. 네. 아, 저 매미 소리 때문에. 어? 새는 것 같다? 아니, 새는 것 같긴 하네. 아니, 새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예, 예, 예.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얼마만에 꺼내보는 건지 모르겠다. 누나. 너무 오랜만에 해서 잘 안 되지? 나도 그래. 에어호스 있나 한번 봐줄래? 아, 있구나. 엘리베이터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야, 5층인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마대자루 두 개. 마대자루 두 개. 마대자루 없을 수 있어. 하도 일을 안 했더니 빗자루 챙기고.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가자. 응? 이상하다. 거기 뜨거운 물 나와요, 사장님? 확실히? 네, 계속 뜨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둘 다 찬물이라는 얘긴데? 둘 다 냉수인데? 원수가 안. 잠궈놓은 거 아닌가? 아니, 아니, 아니. 형이 잠궈놨으면 물 안 나오죠. 내가 열어놨는데, 잠깐만. 아, 잠깐만. 엄청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네, 많이 뜨거워. 야, 이거 둘 다 냉수인데, 그러면? 둘 다 냉수네, 사장님. 아, 그래요? 사장님 찾아낸 게. 응? 아. 예측으로 파가지고는. 예. 저거 다 깨놔서 못 찾아요. 새는데, 확실히? 역시. 확실히 새니까. 네. 나한테 해도 돼요? 아, 이건 만지지 마. 이거 만지지 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콜라 옛날에 많이 좋아했어요. 이거 사방 가나? 확실히 안 돼. 보일러실에서
밑으로 엑셀이 거기서부터 요 밑으로 이렇게 배가 이쪽편에 들어올 수 있고 이쪽에 하수도 있고요. 저 전기 다가 이쪽에. 쓰레기는 여기다 쓰면 돼. 라면 하자. 현재기가 삑사리가 난다. 오공기 좀 가져와 버려. 이거 절대 이거 잠그지 마. 난 안 잠그고 하니까 어디든지 빨리 뺄 수 있게. 이게 또 조용한가? 여기가 제일 센데 지금. 그럼 어차피 여기 깨야 되니까 나중에 타일 부실을 여기 깨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를 파가지고 온수배관을 찾은 다음에 그 가는 방향을 보고 이쪽을 깨야 되겠네. 네. 근데 만약에 저 말을 안 해서 깨면 골치 아픈데? 네, 그러니까요. 여기를 혹시 어떻게 저런 것도 터지기도 하나요? 맞아요. 이거 묶어놓은 데서 셀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여기 파자. 여기 하나 파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나방배관이요. 아, 예, 소리 납니다. 나도. 절대. 직접 팝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내가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 안 하는. 예. 사모님들은 안 하는데, 꼭 사장님들이 그래. 예, 한번. 군대에서 파도 실려있으시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예, 몸에 한번 좀 도전을 많이 하는데 예. 진짜 참 100번에서 하나 될까 말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요. 네. 일거리만 더 늘어나.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디 갔냐? 야, 배관이 여기 밑에 깔려있으면 골치 아픈데 저기 배관이 다 특별히 제대로 안 돼 있는데도 괜찮다. 그러니까 방수가 부실해도 수도에서만 안 세면 잘 안 세. 뭐 방수 층도 없어. 아주 희한하게. 아 근데 여기 틀리면 난방배관이 다 있어. 여기 한 아까 몇 구요? 한 10구였죠? 네, 한 18개 정도. 8개 정도. 네, 8개 정도. 8개면 16가닥인데. 안돼 씨, 다 안돼. 다 가리고 있어갖고 보이질 않아. 이 밑에 있으면 참. 아, 야. 아, 근데 이거 여기는 난방 배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아우 뛰어 대박. 아우 씨 놀라라. 진짜 확실하게 새네. 여긴데? 경정도 아닌데? 관성 아니야? 여기 밑에 있어 밑에. 아 아래 있는. 아 여기 아래요. 아니 아니 묶은 게 이제 끊어져서 그래요. 아 이제 확실하게. 신기해서 그래요. 옆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아니 나 방금 돈 많아야지. 완전 필요한 공간인데? 어, 이 난방병을 다 자를 수는 없거든요. 예, 예. 다시 있는 것도 일이야. 그래도. 차의 공간도. 아, 보여야지. 분명 여긴데. 아까 여기 딱, 아, 여기 중간쯤에서 세가지고. 예, 지나갔으면. 내가 이쪽 막 헷갈렸는데. 아, 가운데에요. 아, 근데 이거. 난감하다, 나 이거. 이거 방법은. 여기 두 장을 더 깨야 돼. 예, 예, 예. 하여튼 더 넓게 깐 다음에. 살살 들어가야지. 와. 아, 어쨌든 찾았다는 거에, 예, 감사합니다. 찾았는데. 몇 장을 깨야 돼? 타일 몇 장 붙여야 돼? 와.